정경주체인 거 아니야, 전세토고? 사장님 비밀금고? 아, 진짜 사장님 너무하시네. 아니, 어떻게 나 이렇게 돈이 딱 필요할 때 그걸 나한테 들켜가지고, 어? 아니,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게 하냐고. 아, 이게 왜 이리 늦지? 은행이란 곳이 그리 먼 곳이냐? 은행은 보통 여러 지점이 있어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. 참고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돈을 갈아치고 튄 게 분명합니다. 지금이라도 찾아 나설까요? 왔다! 뭐야? 아니잖아. 28,000원이요. 예, 됐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거짓물든 언제든 완전 거짓장이야. 거지한테다! 무엄하다. 됐어. 그냥 무시해. 야! 니들 돈도 없어서 영화도 못 보고 그냥 왔다며? 내가 용돈 좀 줄까? 얼마면 돼? 아이, 글쎄, 필요... 어? 아이... 에이... 너무 3D 영화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광프리스 돈 내가 받을 뻔했어. 어이, 이건 뭐야? 그건 애기 게 아닙니까? 애기 거? 예. 아빠. 이거면 지금 당장 영화 보러 갈 수 있어? 그건 도둑질입니다. 나쁜데 쓰자는 게 아니잖아. 나쁜데 영화를 보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교양도 쌓고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데? 나중에 다시 애기한테 돌려주면 되잖아. 지구의 고전 중에 장발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겨우 빵 하나를 훔쳐먹고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나옵니다. 절도죄는 최하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재수 없으면 빠빠빠가 용서해 주셔도 배파리 투우스로 못 돌아가게 됩니다. 됐어! 나 그냥 영화 보러 갈래! 이상하다. 내가 분명히 지갑을 들고... 혹시 내 지갑 못 보셨어요? 좋다! 거수로 결정한다. 나랑 같이 영화관에 간다. 가지마! 나 혼자 갈래! 저도 가겠습니다. 빠빠만 혼자 감옥에 보낼 순 없습니다. 계속 웃는 소리 하지 마. 누가 감옥에 간다 그래? 까불이? 너도 같이 가려고? 어차피 감옥 가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 전에 노란 건 꼭 먹어보고 싶어서요. 다들 감옥 가는데 저 혼자 여기 남아 뭐 하겠어요? 역시 우린 운명 공동체야. 넌 그냥 집에 있어. 네? 아직 사람 많은데는 위험하니까. 네.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그땐 같이 가자고. 오늘 스케줄에 따르면 사장은 정확히 15분 후에 자리를 비우게 돼 있어. 비밀 금고는 그때 턴다. 1차, 복도 왼쪽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CCTV를 제거. 2차, 사무실 안 CCTV를 제거한 후 안으로 진입. 이제 청진기를 이용해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금고문을 딴다. 병이나 깡통의 뚜껑을 여는 것을 딴다라고 하지만 난 금고문도 그만큼 쉽게 열기 때문에 딴다라고 표현한다. 그렇다. 내가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손기술을 자랑한 궤도 루팡이었다. 이 정도 금고는 쉽게 딴다.
건 뭐니? 어째 느낌이 쎄하더라니? 누가 감히 내 근골 손을 대? 아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자 빨리 저거 좀 꺼주세요 빨리. 아 뭐야 이거? 뭐야 이게? 뭐야? 아 이게 다 뭐예요 이게? 내가 너한테 당한 세월이 얼만데 아무 대책도 없이 금고를 여기다 뒀겠냐? 내 최첨단 보안 시스템 광캅한테 너 딱 걸린 거야. 광캅이요? 금고를 열려고 하면 그 즉시 비상벨이 울리고 문에 연결된 낚싯줄이 그 문을 당겨 침입자 위로 떨어지게 되겠지. 아 말도 안 돼. 아니 내가 이걸 허접한 시스템에 당한 거야 지금? 아, 뭐? 이게 허접해? 돈 한 푼 안 드리고 재활용품으로 도둑놈을 딱 잡았잖아. 아 진짜 짜증난다 정말. 천하의 신동이고. 아 말도 안 돼. 아우 진짜. 너 뭘 잘했다고 내 걸작품 앞에서. 아니 아까 금을 떨었을 때 여기 딱 붙여가지고 다친 거 아니야 엘보. 아니 엘보. 아 진짜. 아니 됐어요. 야, 너 거기 안 서? 우리가 드디어 3D 영화를 보는구나. 아빠, 저기 노란 거부터 사시죠. 거리상으론 내 표정이 더 가깝습니다. 그럼 표부터 살까? 네, 네. 아빠. 어서. 아, 긴장할 거 없어. 오늘은 돈 가져왔어. 네. 12,970, 12,980, 12,990원. 딱 10원 모자라네요. 모자라? 이걸로 3D 영화표 한 장도 못 사시는데 그냥 일반 영화로 보시겠어요? 에이, 안 돼. 무조건 3D 영화로 봐야 돼. 잘못 쓴 거 아니야? 다시 세봐. 여기 있습니다.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, 손님. 이거 나 정말 주는 거야? 내 감옥 갈 각오까지 하고 왔는데 혼자 들어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. 그런 소리 마십시오. 빠빠의 기쁨이 곧 저희의 기쁨입니다. 아, 근데 까브리엔 대체 어디 간 거야? 빠빠, 이거. 대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? 지구인이 그냥 놓고 갔습니다. 있지 않음아. 빠빠. 곧 영화 시작합니다. 갔다 올게. 다녀오세요, 빠빠. 어떠셨습니까, 빠빠? 아주 스펙타클해. 다음엔 꼭 같이 오자. 예, 빠빠. 큰일 났습니다. 아니, 뭐 왜? 아무래도 아기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기 왕자님 어디들 갔다 오세요? 영화 보고 왔어? 아니 돈 없다더니 무슨 돈으로?
혹시 제 지갑 못 봤어요? 아니 왜 다들 내 눈을 피하세요? 피하기는 누가 피한다 그래? 아 피곤하구만. 잠시만요, 잠깐만요. 어머 세상에, 이런 도둑놈 왕자. 당신 나라에선 도둑질 마다가 왔어. 하지만 우리 동엽 씨 입장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갖고 다른 사람한테는, 물론 동엽 씨한테도 절대 비밀로 할 테니까 그 대신 계약금 받지 말아요. 너? 아니 그건 안 돼. 그래요? 그럼 할 수 없죠 뭐. 가만 있어봐. 절도죄가 징역 몇 년이더라? 빠빠. 아, 알았어. 야,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. 안 받으면. 그걸로는 안 되죠. 만 2,990원이니까요. 마늘 한 개 1원씩 쳐갖고 만 2,990개 까세요. 국회의원 정모 씨가 수십억 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수십억? 아니 우리는 만 2,990원 때문에 이 고생인데 저 사람은 평생 마늘만 까겠구만. 아,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것들한테 뭐라고 뻥치지? 쟤들 왜 그래? 아유. 애들 계약금 때문에 그래요? 애들 들어왔나? 어? 뭐 돈 얘기 안 해? 얘기하죠. 근데요, 계약금 안 받겠다네요. 어? 아니, 왜? 뭐 신세 지는 게 너무 미안해갖고 안 받겠대요. 아 진짜야? 진짜라니까요. 어 이상하다, 이것들이 왜 갑자기 마음 편했지? 애기는 모르죠 뭐. 오빠 나 너무 힘들어. 이렇게 어? 좀 먹을래? 어? 아우 죽겠어 힘들어. 어, 그래. 아, 3D 영화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광 프린스톤 받을 뻔했어. 이 뭐야? 그거 애기 거 아닙니까? 흘려 없는데? 세상에, 알풀궁궁 봐. 3,000? 달력 없는데? 어머! 안 돼!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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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, 애기야! 내 다이아 생겼어. 왜 저그 반지 없으면 큰일 나요. 그니까요, 똥 쌀 때. 아니. 안 흘러가게 잘 챙기라고 똥 쌀 때. 아니, 저기. 요 사이로 해서 엉덩이로 푹 빠져나온 거. 신호가 오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. 아, 큰일 났네. 아무래도 변비인가 본데요. 아! 아! 어! 아! 신호가 왔습니다.